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집 맞춰찾기 잘 열렸고 일단 맞은 줄 면포까지 일단 해봅시다. 찾기를 하나 확보하고 차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네요. 나 귀상까지 나가볼게요. 이거는 아마 상위 차가 나왔을 때는 커진 중앙상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당겨서 한번 더 볼게요. 올릴 수도 없는데 당겨서 돌 수도 있습니다. 상으로 치는 타켓을 없애버려라. 요렇게 많이 얘기 드렸죠. 마진 줄. 사도 올려주고, 일단 수비도 할 겸, 공을 틀어가지고, 이 농포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사동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너그 집에 가라고 하면은, 너 집에 가라, 빌로 가. 일단 밀어봅시다. 아마 여기 오겠죠. 뒤로 가진 않을 거고. 일단 차로 시켜주고. 다음이니까 10개요. 포가 이게 양차, 이게 이렇게 차를 막 노리고 이런 것도 좀 조심하긴 해야겠습니다. 양보로 괴롭히는. 아이, 그런 수 두려고 하네. 괴로운데, 이거. 빠지면 또 이렇게 넘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엽시다. 양포로 제 차를 괴롭히는 그런 걸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상 나가주고. 반대쪽 이쪽 공략해봅시다. 반대쪽 공략해봅시다. 이게 상 절타하면서 뭐 공격하는 수 이런 거 있으니까 공을 먼저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 치면 아까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을 좀 먼저 내리신 것 같고. 마가 뜬다, 마가 뜬다. 일단 공격이다. 오빠는 공격이다. 차례나 먼저 선수로 걸고요. 마 절타하면서 공격 가보죠. 차가 여기 오면은 대차하고 먹으면 차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면서 두고. 차가 피하면 마가 졸 때리고 갈게요. 마가 졸 때리고 먹으면 차가 먹고 막 올라섭시다. 공격적인 수를 두겠습니다. 양졸 날려버릴게요. 이쪽 뚫으려고 이 차가 지금 들어선 거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먹으면 먹었을 때 들어서면서 달라고 한다. 갑시다. 먹자. 먹을 수밖에 없죠. 왜나? 포가 치면은 졸복 올라서겠다. 합졸하면은 먹으면 되고요. 당기면은 또 여길 먹고 가면서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또 먹죠, 뭐. 다 먹더라. 마로 치면 마로 먹든가 차로 먹고 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가볼게요. 지금은 여기 먹으면 이렇게 먹겠다, 이건가요? 이걸 먹으면 이렇게 먹는다. 에이, 먹자, 그러면. 포 올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이게 먹겠죠. 상에 떠서 포로 달라고 하고, 보내놔. 이제 무자비하게 공격해 봅시다. 포 올렸으니까 포가 넘어서 상을 달라고 했네요. 상을 달라고 하면 상이 결상차겠다. 조를 지키면서. 포상타 해볼까? 포상타 먹으면 여기 치는. 뭐 이런 것도 둘수 있는데. 그러기엔 내 상이 좀 아까운 것 같고. 일단 살리자. 일단 한번 살리고 합시다. 일단은 살려주고. 얘를 일단 달라고 해볼게요. 내놔.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게 안 되죠. 이게 여기 가면 얘가 죽어버리니까 이 수를 두르고 지금 둔 건데 이게 죽었죠. 내놔. 포가 갈 길이 없으니까. 이게 올려면은 상위 지켜주는 이런 자리로 왔어야 했는데 포가 죽었습니다. 포가. 응수를 잘못하셨네. 포못 넘죠. 사망입니다. 사망. 일단 하나 이득치 하자. 포사타로도 하겠다 이건데 지금도 얘가 넘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얘가 넘지를 못하니까 포사타를 허용을 안 해주겠습니다. 치지 마라. 맞는 것도 싫다. 요렇게 두고 다음에 요걸 먹죠. 상이 나와서 지금 2포를 걸었다.
그거네요. 포를 넘겨라. 이 포를 넘길지 병을 당길지, 병을 당기면 상이 빠지면서 또 포가 여기를 계속 노리나요? 그냥 넘읍시다. 앞으로 넘자. 무난하게 넘는 수가 나와버립니다. 일단 여기도 죽었고 여기 뒤에 붙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단 이 자리 못 오고 뭐 밀겠다 이런가. 일단 먹자. 일단 하나 먹고 없는 살림에 이제 밀었는데 뭐 요런 자리 좋은 것 같습니다. 분할하기도 좋고 다음에는 이게 빠지면은 이거 두 개 양방이니까 상이 먼저 일단 들어갔네요. 상이 뜬다, 상이 뜬다. 아까부터 이게 상이 뜨는 소리 계속 듣고 싶었는데. 상이 떠서 포사타를 노린다. 일단은 가보자. 일단은 가보자. 당기나요? 뭐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여기 들어가려고 간 건 아니고. 포사타라면은 지금 궁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상, 장이니까. 네. 포상타도 해볼까요? 아까도 뭐 얘기했다시피 포상타하고 먹으면은 상으로 이길 때리는 그런 것도 들 수가 있는데 이 상은 살아가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이런 자리도 참 좋거든요. 이 상이 이런 자리도 참 좋은 자리인데 무난하게 그냥 이게 포를 넘겨보겠습니다. 포장 부르러 간 거거든요. 포장 일단 오빠 장군 먹으면은 여기 장군에 있는 외통이니까 일단 포장 이게 올려서 방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도 둘 수 있네요. 저렇게도 둘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가는 게 일단 선수죠. 여기 갔다 붙으면 외통이거든요. 일단 이 자리 꼬링이죠. 꼬링 다리 빼야 됩니다. 상을 죽여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든가. 근데 이제 여기 장군도 있으니까 차가 여기 대차를 했지만 이 장군을 통해 이 장군을 잘 뒀습니다. 지금은 이 상을 이렇게 죽였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죽이거나 뭐 다른 자리 뜨면은 여기 장군을 통이니까 상이 있어서 지금은 여기 죽여야 되겠네. 여기 여기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그때 이렇게 먹으면서 외통을 방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상으로 이렇게 먹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근데 뭐 이렇게 죽이면 이게 먹고 이게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외통수를 노려가는 수가 좋네요. 당기면 이게 또 뭐 막 먹고 이렇게 둬도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먹었을 때 이 수도 좋네요. 이 수 이런 수도 들 수 있네요. 계속 당기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당기면 이게 통이니까 그러면서 포가 졸 때리는 장군 이런 것도 있고 상장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네요. 이거 부동이니까 계속 안 좋죠. 이렇게 올리지 못하니까 이게 형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이게 대차라면은 뭐 이런 수 상장이 나오니까 이런 형태에서 좀 장기가 안 좋죠. 받으면 여기 또 때리거든요. 이런 것도 막 돌 수가 있고 먹질 못하죠 상장이니까 이런 것도 막 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게 상을 죽이는 게 가장 좋은 수 같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수 뭐 이렇게 죽이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붙어버리니까 이 수가 가장 맞네요. 가장 그래도 버티는 수 같습니다. 워낙 마대국이네요. 이게 장기를 계속 또 되는데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지마초 찾기를 열어봅시다. 마가진 출하고 면포까지 놓고 일단 면포까지 나와볼게요. 비상 나가지고 양찾길 열고 찾길 확보. 차가 좀 빠르게 나가볼까요? 빠른 차 진출해 봅시다. 막아 놨다. 열어서 두고 나중에 뭐 이런 자리 공략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봅시다.
병을 안 띄워가지고 올렸다. 차가 어디 가는지 일단 물어보시네요. 여기 갑시다. 이게 병 달라고 지금 올리지 마죠. 차가 올라와서 찍게 되거든요. 차가 올라와서 찍게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이렇게 열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인에 가서 달라고 하면 밀겠죠. 그리고 양덕을 달라고 해볼게요. 상으로 양덕을 치겠다. 이게 아마 열 것 같습니다. 상으로 양덕을 먹으면 차가 여기 붙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붙겠다. 그죠? 차가 여기 붙는 수 있으니까 공을 돌리고 상으로 양덕을 계속 노릴게요. 공을 한번 응수합시다. 살포시 돌려주고. 차가 여기 못 온다는 거죠. 나중에 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살 올려가지고 이 포가 나중에 이쪽을 배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양덕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먹고 장물이죠 뭐. 먹고. 포등께서 이게 장구 부르겠다는 거니까 귀만 한번 진출해 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양덕을 먹었고요. 이 포를 나중에 넘겨가지고 이 상을 잡는 수도 있습니다. 포를 넘겨서 차가 상을 취하고 차가 먹었을 때 포로 상을 취하는 이런 것도 들을 수가 있겠네요. 그냥 단순하게 먹고 가버릴까요? 그냥 공짜 같은데. 아니면 뭐 수비를 한번 한다 정도. 사놓고 공 내리고. 아니면 마가 뜨면서 면포를 노리러 간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포를 그냥 공격적으로 넣어봅시다. 일단 넘겨보자. 한차가 마달라고 오더라도 지금 이 포가 또 지켜주니까 이 마가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이 포가 이 마를 지켜주죠. 이 마가 빠지면 그냥 여기 통입니다. 그럼 난리 나죠. 그렇게 놀 수 없고 이걸 치면 됩니다. 이 포가 이 마를 지켜주니까 먹자. 먹자. 이 포가 이 마를 지켜주죠. 병이 걸려있고 병은 아마 달기지 않을까 싶고요. 얘는 하포로 정도 이포로 치면은 여기 치니까 지금은 여기를 먹지를 못하네요. 상으로도 못 먹죠. 일단은 그냥 당장 귀환하지 말고 살 한번 받읍시다. 살 한번 받으면서 마가 뜨는 수를 둘 수 있으니까 살 한번 받아주고 다음에는 이제 마가 뜨면서 차를 걸고요. 마가 이제 여기 가서 면포를 노린다. 마가 뜨면 차가 빠진데 마가 뜨면 병을 당겨버리나? 별게 없네요. 포를 넘겨주고 일단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수비 한번 하고 또 포 넘겨주고 이제 밀겠다 이거죠. 마가 뜨서 차를 건다. 차가 빠진다. 마가 병을 먹을 수가 있네. 차내놔. 포로 차내놔. 차가 빠지면은 마가 병을 치면서 면포 노릴게요. 요 병이 좀 컸는데 이거 누르는 수 좀 무서울 수 있었는데 차가 선수로 걸리니까 지금은 병이 죽은 것 같네요. 병 하나 먹고 갑시다. 먹으면서 이게 상 나중에 여기 뜨는 수도 좀 무섭죠. 네. 차마 타면은 이거 뭐 장기 돌이킬 수 없죠. 졌죠 이러면. 먹으면 되고 면포를 노려주고요. 이 상이 뜨면서 이 포를 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 뜨죠? 포래나? 조를 쓸면서 포내나? 이 포가 하포로 내려가면 치는 거고 중포로 가면 이 장물의 외톱입니다. 포가 지금 죽은 것 같거든요. 이 차장에 외통이 나오니까 포로 막을 수밖에 없고 포가 죽은 것 같습니다. 포가 사망각인데 장골이 졌죠 그냥. 잘 놓습니다. 네. 포가 사망각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이게 상 뜨는 수
이거를 떴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막든가 포로 이렇게 막으면서 좀 응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달라고 하더라도 이 마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지키는 수가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지금 포가 이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이게 좀더 낫지 않았나. 근데 상위 떴을 때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 지금 달라고 하기는 좀 부담이네요. 마가 빠졌을 때 이게 좀 위험하니까 뭔가 좀 방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두면은 이런 장군도 있어가지고 그죠? 포장이니까 마가 말을 못 먹죠. 뭐 이런 것좀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쪽이 열어서 아무래도 좀 위험하긴 하네요, 그죠? 이걸 한번 막았으면은 상대도 좀 공격하는 수가 좀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뭐공 한번 내렸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오면은 뭐 이렇게 지키거나 이 정도 진행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